비행기 탑승 날짜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오픈 항공권이란 게 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외 오가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걸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항공사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주재원이었던 김현수 씨는 지난 2019년 한국행 오픈 항공권을 샀습니다. 2020년 6월 귀국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한국행 노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운행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본사 차원에서 나중에 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 김 씨 자신은 운항 중단 석 달 전 먼저 귀국했고 이후 운항이 재개되자 현지에 남은 가족이 오픈 항공권을 쓰려고 항공사에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매일로부터 1년 기한이 지나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티켓이 만기가 됐는데 왜 연장 안 했습니까? 연장하는 건 고객의 실수인데요. 고객센터의 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데 아파트가 아예 끝나서 저희 차에서 변경이도 한 번에도 아예 안 됩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대한항공 측은 고객센터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뒤늦게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도 여행을 가려다 코로나19로 미뤄야 했던 A씨도 오픈 항공권으로 바꿔놓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표를 날렸습니다. 기한 만료에 대해 항공사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알림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나 항공 측은 사전 고지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항공권 기한이 개인별로 모두 달라 고객이 스스로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안내는 빠짐없이 하면서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 고지는 등한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